이 부분 발의 전족부라고 하죠. 이 전족부 이 부분. 그리고 뼈 모델로 보면 이 부분 딱 지금 이 부분 골절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뼈까지가 중족골, 여기가 지골, 그리고 이 관절이 중족 족지 관절, 그리고 여기 있는 지골들 사이사이 있는 관절은 지간 관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족부 손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칸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골절 설명을, 수술 설명을 들었을 때 환자분에 해당되는 진단명을 여기다 쓸 거예요. 몇 번째 중족골, 또는 몇 번째 지골, 또는 몇 번째 중족 지골 관절 탈구 손상, 몇 번째 지골관 관절 탈구 손상. 이거는 각각의 환자분마다 해당되는 그 곳에 여기다 표시를 하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양쪽인지를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가 골절이 있으신 분들이 요쪽 손상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기가 손상이 돼서 부러져서 여기 수술하는 건데 요쪽 손상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위는 여기다가 쓸 겁니다. 여기다 기타 부위에다가. 다만 이제 수술을 안 하는 부위는, 아니면 이제 그 확진이 안 되는 부위는 여기다가 작성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수술 동의 및 신청서 설명이기 때문에 수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위에다만 적는 겁니다. 그래서 발 모형을 보시면, 발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리스프란 관절이라는 거고요. 여기가 중족 족지라는 중족 족지 관절이라는 부위고요. 그리고 발가락뼈들 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관절들을 지골간 관절, 지간 관절이라고도 합니다. 뼈를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기다란 뼈, 여기를 중족골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있는 걸 근위지골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제일 원위지골, 이 끝에 있는 뼈를 원위지골, 이걸 중간지골 이렇게 합니다. 자, 요 중에서 어떤 것 또는 어떤 것들의 손상을 입었을 때 이 수술 동의서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진단된 모든 골절을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수술하지 않는 부위도 있습니다. 즉 전이가 미미하거나 안 된 경우, 그리고 아예 바스러진 경우가 있어요. 심해서 수술 자체가 의미 없는 경우도 수술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손상된 부위 모두를 반드시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부종이 매우 심하거나 수포, 물집이 매우 심하거나 또는 조절되지 않는 지병이 있는 경우에 수술이 연기가 되고, 반대로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부위는 오히려 부종이 심하고 수포가 잡혀 있어도 급하게 수술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수술 위치 및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요. 중족 지골 골절과 중족 족지 관절, 지골간 관절 탈구 손상의 전공 및 뇌고정술에 대한 설명인데요. 피부 절개를 통하여 관절적 전복을 시행할 수도 있고, 즉, 이런 절개선을 내서, 보고 맞춰서 금속판, 금속나사못, 핀으로 고정을 할 수도 있고, 피부 절개 없이 이런 클램프 같은 걸 물어서 맞춘 다음에 전복술, 내고정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술하는 테크닉이고요. 그리고 각 발가락 양측으로 지간신경이 주행하고, 이런 지간신경을 피해서 우리가 내고정술을 함에도 이런 이상 감각이나 감각 저하가 수상에 의한 것과 그리고 유착에 의해서 남을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전이된 골절 정복 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속 나사못, 금속 핀, 흡수성 나사못 또는 매우 작은 금속 판 등으로 내고정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탈구된 관절을 정복한 후에 이 뼈가 딸깍해서 어긋나는 경우 있거든요. 탈구 나는 건.
그래서 전복을 딱 했어요. 어긋난 걸 뼈를 맞췄어. 그래도 불안정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금속핀을 이용해서 한시적으로 관절을 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 금속핀을 박아 놓습니다. 언제까지? 주위에는 관절란, 인대가 어느 정도 아물 때까지. 중족골과 지골의 골절은 일반적으로 두 달에서 6개월 그 사이로 경과가 되면 골유압이 이루어지는데 환자마다 개개인 특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정상적인 치유 과정을 거친다면 보통은 짧게는 한 달, 4주, 길면 6개월, 위치에 따라서 골절 위치, 고정 위치, 손상 정도에 따라서 길게는 6개월 있다가 금속을 제거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함몰이 심하여 골결손이 컸던 환자분은 금속 제거술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빨간 네모는 중요한 건데요. 관절을 관통한 금속핀은 수술 후 4에서 6주 후 완전 골유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여기서부터 금속핀을 이렇게 박을 수가 있거든요. 금속핀을 이렇게 박기도 하고 이렇게 박기도 하고 이렇게 박기도 합니다. 관절을 통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뼈도 안 붙었는데 4에서 6주 왜 빼냐면 이 관절을 통과한 금속핀이 4에서 8주 너무 오래 있잖아요. 그럼 이 관절이 굳어요. 나중에 관절이 굳어서 발가락이 잘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핀을 발가락에 박은 금속핀은 뼈가 다 붙어서 빼는 게 아니라 뼈가 다 안 붙었지만 관절이 굳는 것보다 미리 빼는 게 낫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즉 나무투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나무투막 두 개를 본드로 이렇게 붙이는데 본드 붙이자마자 딱 놓으면 나무토막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본드를 붙이고 나서 한 2, 30초 지나면은 살살 흔들어도 나무토막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세게 탁 흔들면 떨어지겠죠. 한 30분에서 한 2시간 지나야 이게 흔들어도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골이나 중족골의 4에서 8주라는 건 뭐냐면 이런 강력 본드가 아니라 일반 본드를 붙인 다음에 한 30초에서 한 2, 3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살살 흔들어도 나무토막이 안 떨어지는 정도의 유압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4주에서 8주 후에 이런 여기에 요렇게 금속핀, 요렇게 금속핀을 박은 거를 뺀다고 하더라도 다 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보행은 가능해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그리고 발가락 운동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굳은 거 풀어주라고. 근데 뛰어다니는 건 아직 안 됩니다. 뛰어다니는 건 최소한 수술하고 나서 두 달에서 석 달은 지나야 됩니다. 최소한. 자, 관절 내 골절 탈구 또는 관절 주위 골절의 경우 유착에 의한 관절의 부분 강직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두둑 관절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발가락이랑 이 발가락 뼈 골절이 있다고 또는 이 중족골 골절이 있다고 해서 수술한 환자분들은 통깁스를 하진 않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깁스나 통깁스를 한 달 정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추후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부종 또는 강직, 발가락 강직이 오래 남을 수 있고 특히 관절 내 골절인 경우에는 종종 영구적으로 이게 관절의 부분 강직이라든가 부종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추후에 수술을 했는데 이 정도로 관절 강직이 심할 것 같지 않은데 운동을 하도 안 해서 이게 딱 발가락이 굳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부위 마취하고 우두우두둑 발가락을 꺾어가지고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금속 핀과 철사를 이용한 내고정을 한 거고요. 이거는 금속 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내고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수술 위치 및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